오늘은 엽떡! 안녕하세요! 또가 오늘 엽떡 밀키트로 엽떡을 만들었는데요. 우삼겹도 있고 베이컨도 있고 완전 토핑이 장난이 아니에요. 궁금한데 평소에 먹기는 좀 그런데 맛있을 것 같은 서브 메뉴 10가지를 또솔이 준비해서 같이 먹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서브 메뉴 팽이버섯! 팽이버섯은 또 요리사가 볶아줄 거예요. 출동! 출동! 팽이! 팽이! 팽이버섯! 소리도 좋아. 와, 이게 엽떡이랑 만나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그 팽이버섯을 불닭 소스에도 많이 해먹잖아. 맞아요. 이거를 엽떡 소스 해먹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대박! 와, 맛있다. 10점 만점에 몇 점인지 우리 토핑마다 이야기해보는 거 어때요? 팽이 7점! 어떻게 알았어요? 7점! 팽이버섯은 10점 만점에 7점. 두 번째 토핑은 바로 삼겹살! 삼겹살 말씀이십니까? 아, 대박이다! 짜잔! 그냥 삼겹살만 먹어볼게요. 촉촉해요. 떡이랑 같이 먹어볼게요. 완벽해! 분모자랑도 먹어볼게요. 좋아. 앞으로 놀러 갈 때 엽떡 밀키트를 하나씩 사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놀러 가서 삼겹살 드실 때 엽떡 밀키트 하나 가져가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삼겹살은 9점! 세 번째 요리는 부추전! 부추전 말씀이십니까? 부추전은 처음 만들어 보거든요? 오! 큰일 났다, 접혔다, 접혔다. 제가 돈 안 받고 서비스로 드릴게요. 부추전! 오! 맛있어요! 진짜로? 응! 바삭바삭 노릇노릇 바삭바삭! 주인장 솜씨 좋네요, 여기. 이게 서비스래요! 중당이랑 같이 이렇게 올려서 튀김이랑 엽떡이랑 많이들 먹잖아요. 근데 부추의 그 깔끔한 뒷맛 때문에 계속 들어갈 수 있는 튀김맛! 10점 만점에 8.5점! 오! 진짜 맛있다! 4번! 딸기잼 식빵! 왜? 또님, 식빵을 구워주세요! 식빵 말씀이십니까? 짜잔! 뒤에는 보지 마세요. 딸기잼!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에요? 전 그건 안 먹어볼게요. 무조건 줘야지. 떡, 소세지, 계란까지? 아니야. 또솔이 좀 괴식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자, 요렇게 세팅이 되었어요. 너무 맛있는데?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아, 딸기잼을 더 넣어야 돼요. 진짜 이거는 대박 음식이다, 대박 음식. 이거를 부어줘야 돼, 부어줘야 돼. 와, 씨. 이거 또 먹어봐야 돼. 빨리 와봐요. 아, 빨리 와봐요. 진짜 먹어봐요. 맛있다. 맛있지? 진짜 맛있는데? 10점 만점에 9.5점. 어? 네? 다섯 번째 토핑은 바로바로 또솔이 정말 좋아하는 막창! 막창 말씀이십니까? 또 요리사, 막창을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네. 도우님 무슨 일이에요? 불이 나, 불! 불이 나가지고 떨궜어요. 막창 말씀이십니까? 우와, 진짜 제대로 익었어요. 퇴근하면 돼요? 퇴근이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월급에 보너스를 줘야 될 정도로 맛있어. 그냥 칼퇴만 시켜주세요. 떡이랑 같이 먹어야겠다. 와, 와,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원투 아니에요? 끝났다, 이거 끝났다. 아, 행복해요. 막판에 매콤한 맛이 올라오면서 그 막창의 느끼한 맛을 싹 잡아줘. 궁금하다. 과연 딸기잼이랑 누가 더 점수 높을지. 또님, 긴장하세요. 10점 만점에 10점! 축하드립니다. 자, 10점 만점에 여러분 11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여섯 번째, 핫도그! 핫도그 말씀이십니까? 여러분, 고구마 핫도그랑 감자 핫도그! 감자 핫도그에 뭐랑 먹을까요, 또우님? 핫도그는 국물이죠. 와! 너무 맛있는데, 이것도? 유명하잖아요, 떡볶이 핫도그. 이유가 있다니까? 그쵸? 근데 여러분들은 감자 핫도그 좋아하시나요? 고구마 핫도그 좋아하시나요? 전 무조건 고구마. 또는 고구마 핫도그 좋아하는데 또는 무조건 감자 핫도그거든요. 댓글로 한번 알려주세요. 얘도 소스에 푹 찍어서 먹어볼게요. 고구마는 입에서 이렇게 살을 잘 녹지? 자, 바로 점수 들어갑니다. 10점 만점에 7점. 에이. 아,
8점. 근데 점수 좀 너무 후한 것 같지 않아요? 이제 낮은 게 준비되어 있어요. 일곱 번째, 바로 휘핑 생크림. 생크림 말씀이십니까? 우와, 맛있을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우와, 떨어졌다. 다시 뿌릴게요. 오, 빨리 먹어야겠다. 아, 아 이거 또 먹어봐야 되는데. 아니요, 진짜 한 번만. 다 마실 때. 이건 3점 예상했는데. 아, 제 스타일이네. 아, 그래요? 로제 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제 엽떡 먹고 싶은 사람이 있고, 로제 먹고 싶은 사람이 있으니까, 엽떡을 시켜서 생크림을 뿌려가지고, 사이좋게 엽떡과 로제를 나눠서 먹는 거죠. 어때요? 저 보지 마세요. 설득 실패. 또솔은 7.5점. 혹시 점수가 7점부터 10점인 거 아니죠? 아니야. 이번엔 5점 아래야, 무조건. 8번 음식은 바로 송편 말씀이십니까? 와, 여러분, 송편. 맛있을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떡이잖아요. 이번엔 진짜 5점 이하. 봐봐, 텐션이 벌써 다르다. 너무 달아요. 또술이 단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딸기잼을 더 넣어줘. 이거를 부어줘야 돼. 와. 바로 점수할게요, 여러분. 10점 만점에 5점. 와, 저렇게 했는데 5점 준다고? 점수할게요, 점수. 아, 점수가 진짜. 10점 만점에 3점. 소신이 없으시네요. 아홉 번째 서브 메뉴는 바로 짜라짜라짜짠 짜파게티. 짜파게티 말씀이십니까? 아, 너무 잘 끓였어요, 또우님. 짜파게티 몇 점? 9.2점. 요거랑 같이 떡이랑 먹어볼게요. 어, 맛있겠다. 저건 제가 무조건이지. 떡이랑 쌌어요. 플러스 점수? 점수는 바로 10점 만점에 9점. 뭐야, 떨어졌네요. 짜파게티는 짭짜름하잖아요? 근데 얘도 짭짜름하잖아요? 짭짜름한 아이가 짭짜름한 아이가 만나니까 그냥 그래요. 대망의 10번째 서브 메뉴는 바로 두 개 더. 요거 여러분 여기다가 넣어서 비벼 먹거나 한 번 더 끓여 먹으면 로즈 맛이 난대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원래 음식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10번의 장난을 치셨네요. 우와, 색깔이 되게 주황주황해졌어. 로즈 떡볶이 색. 너무 맛있는데? 다 맛있대. 이거 또 먹어야 돼. 아니요, 전 진짜 안 먹을게요. 저 토할 것 같아요. 또 오세요. 10점 만점에? 2점. 아, 뭐야, 왜 이렇게 짜? 10점 만점에? 양심 있게 하세요. 8점! 이게 8점이야? 와. 또소리 고른 베스트 토핑은 바로 맞춰. 두 번째로 딸기째. 아, 이걸 추천해? 식빵에다가 딸기잼 듬뿍 발라가지고 엽떡 재료들 넣어서 싸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10가지 서브 메뉴 중에서 뭐가 가장 맛있을 것 같은지 한 가지만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술이 하트를 콕콕콕콕.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오늘도 엽떡! 퇴근하시죠. 바로 가시네. 와, 여러분, 송편! 아, 좀 있으면 까치까치 설날에 송편을 먹어야 되는데 이 영상이 추석입니다. 추석... 먹을게요.